자,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컨셉입니다. 오늘 PC 조립. 네, PC 조립 의뢰가 하나 들어와서 조립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뭐 누구나 쉽게 따라하는 버전으로 해가지고 제가 조립을 할 예정이고요. 요번도 아마 배틀그라운드 뭐 이런 거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인텔 CPU 가격이 아직까지는 떨어지진 않았어요. 뭐 8420만원짜리가 지금도 뭐 40만원 가까이 되니까 거의 두 배의 가격이기 때문에 굳이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굳이 아직까지 뭐 인텔을 써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그 가격 주고 차라리 아니시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급한 거 아니시라면 CPU만 아마존에서 구매하면 아마 20불 내로 구매를 아마 할 수가 있어요. 가격 올랐나 아마존? 뭐 올라도 몇 불 올랐겠죠? 그래도 뭐 관세 내에 있고 하면 그냥 아마존 이런 데서 사세요. 어차피 AS 우리나라에서 다 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사지 마시고요. 일단은 그리고 아니면 아예 AMD를 사세요. AMD, 저는 AMD 적극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일단은 간략하게 부품 소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나 쉽게 조립 버전으로 네, 할 거고 AMD 네, 2700 정품 라이젠 7이죠? 2700 정품 네, 요거랑 그리고 램은 DDR4 8기가 두 개, 총 16기가 네, 16기가로 들어갈 거고 그리고 메인보드는 요번에 새로 나온 보드죠? B450M 바주카 플러스 예, 요거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처음 보는 보드예요. 예, 그리고 요즘에 인텔 가격이 오르고 나서 조립 의뢰가 좀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거의 조립 의뢰는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 모르겠어요. 용산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우리 매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의뢰가 들어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렇게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요. 네, 바주카 플러스라고 이렇게 생겼고 여기 이렇게 있고 쉴드 네, 아주 상당히 이쁩니다. 네, 상당히 마음에 드는 보드고요. 이건 바로 다시 넣을게요. 바로 조립을 해서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1070 네, MSI 거 1070 요거로 할 거고 그리고 요거 NVMe 970 EVO 250기가짜리 삼성 거 요걸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케이스는 3RC스 L520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파워는 600W 전격 FSP 제가 모르고 벌크를 시켰네요. 네, 뭐 어차피 똑같은 새 거니까 박스만 없는 거고 똑같은 새 거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그러면 한번 천천히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AMD 2700 개봉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다소 좀 소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책상을 제가 붙여놓고 하는 거라서 이렇게 책상 소음이 좀 있으니까 그거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AMD는 이렇게 보면 AMD 여기 라이젠 이렇게 있고 요거는 쿨러 있고요. 쿨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쿨러 있죠. 그리고 AMD는 마찬가지로 여기 서멀 그리스 이렇게 평평하게 잘 퍼져 있어요. 요거 참고하시고 뭘 이게 따로 뭐 뭐냐 그거 서멀 그리스 요런 거 안 바르셔도 상관은 없으시고요. 그리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네. 요거 제끼요. 이거 그냥 꽂으시면 안 돼요. 요거 이렇게 제끼시고 천천히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AMD 오랜만에 조립이라 천천히 누구나 쉽게 버전으로 자. 여기에 보면 여기 역삼각형 모양이 여기에 보면 역삼각형 이렇게 그림이 돼 있어요. 역삼각형 모양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서 한 번에 자
싹 들어갔어요. 그럼 이렇게 네 해주시면 되겠죠? 어때요? 참 쉽죠? 네. 그리고 요거는 바로 이렇게 꽂으시면 안 되고 요거 다 제거해줘야 돼요. 요거 뒤에 요기 나사들 요런 거 다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를 제거를 해주고 네 요거를 제거를 해줄게요. 네 다 제거를 했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요렇게 요렇게 맞춰서 네 요렇게 할까요? 네 요렇게 하는게 낫겠죠? AMD가 요렇게 가게? 요렇게 가게 할까? 요렇게 요게 아까 요렇게 한게 이쁘다. 요렇게 할게요. 방향 크게 상관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네. 조일 때 조이실 때 한쪽 방향만 이렇게 이렇게 조이지 마시고 여기 조였으면 반대편도 조이고 여기 조이면 여기 조이고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조이도록 네 여기를 살짝 조였으면 요 반대편도 살짝 네 조여주고 그러면 요 반대편도 여기 반대편 여기도 살짝 조여줬으면 여기도 이렇게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드라이버가 끝까지 들어가게끔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네, 이렇게 들어갈 때까지 여기도 이렇게 들어갈 때까지 너무 휙휙 돌아가네요. 네, 여기도 이렇게 네, 다 조였고요. 기존의 나사들은 요거 뭐 근데 뭐 쓸 일은 크게 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쿨러는 이렇게 여기다가 요 CPU 여기 써 있어요. 보시면 이 CPU 팬 쿨러라고 써 있는 데다 꽂으셔야 돼요. 여기 다른 데도 이렇게 보면 많이 있는데 이런 데 꽂으시면 안 돼요. 시스팬이라고 써 있는데 이런 데 꽂으시면 안 되고 CPU 팬이라고 써 있는 곳에 여기에 살포시 이런 식으로 네 꽂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9700X 같은 경우에는 RGB 케이블이 있죠? 이게 RGB 들어가는 데가 있나? 네 그리고 램도 바로 꽂아줄게요. 램도 16기가 8기가짜리 2개 16기가로 램도 16기가 이렇게 16번 4번에 1번 3번에 꽂을까요? 1번 3번에 네, 이런 식으로 램은 이렇게 이거 제쳐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제쳐준 다음에 램은 이렇게 한 손으로 하려니까 잘 안 되네요. 네, 두 손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물건이 아니니까 네, 두 손으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꽂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꽂았고요. 그리고 SSD 네 NVMe 이것도 바로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막 이것도 그냥 이렇게 꽂으면 되겠죠? 바로 이런 식으로 꼭 꽂으면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는 60mm니까 요게 여기 이렇게니까 요거를 요 앞으로 하나 당겨야겠죠? 네, 요거를 요쯤 앞으로 당겨줘야겠죠? 네, 이렇게 당기고 보드에 보면 메인보드 NVMe 나사가 따로 있어요. 요거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이렇게 안에 보드에 보면
이런 식으로 예, 봉투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조그맣게 봉투에 요 나사가 필요합니다. 요 나사는 뭐 다른데 이 SSD 구입한 요 상자에서 찾는 게 아니고 여기도 들어있나? 여기는 아마 안 들어있을 텐데 여기는 없어요. 예, 설명서하고 이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찾으시면 안 되고 메인보드에서 예, 메인보드 나사에서 딱 꽂아주고 이런 식으로 바로 꽂으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쉽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보드랑 요거는 조립이 다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스티커 같은 거 네, 제거해주고요. 네, 이렇게 해서 보드는 다 된 거 같고요. 그리고 아, 요거 RGB 여기 꽂는 데 있구나. RGB 꽂아야겠네. RGB 꽂는 데가 찾았었는데 여기 있네요. RGB 꽂는 데가. 이거 안 꽂아도 되지 않나? 이거 있으니까 꽂을게요. 여기 있다. 그리고 RGB 꽂는 거, 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옆에 보면 RGB 꽂는 거 있죠? 이게 RGB LED일 거예요 아마. 이걸 이렇게 꽂아주고, 네. 요거 이렇게 꽂는 데가 여기 있어요. 여기 RGB 꽂는 데가 여기 보면 있죠? 이렇게 JRGB 여기 보면 JRGB2라고 돼 있죠? 네, 여기다 꽂아줄게요. 이렇게 해서 이거까지 꽂아주고 네, 요거는 한번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L520 케이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좀 케이스가 조금 큽니다. 네, 케이스가 일반 케이스에 비해서 조금 큰 편이에요. 하지만 L520 같은 경우에 문펜2 쿨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개선된 쿨러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좋기 때문에 평도 좋고 다만 요 뒤에 여기 뒤에 요 부분이 개선이 됐나? 요 부분 아 요거만 빼면 여기 그래픽카드 꽂을 때 여기 참 불편해요. 예, 네. 요거만 없애준 것 같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보드하고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 빼줘야겠죠? 네, 생이건 안에 이렇게 생겼고요. 네, 맨 처음에 이제 들어가야 될 거는 파워 먼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00W FSP 요거 요거 항상 얘기하지만 요거 요런 거 요거 뒤에 요런 놈도 요거 다 제껴주고 예. 어때 요거밖에 없네요. 제껴주고 끼칠 때 요거 끼칠 때 손 조심해서 예. 손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손 많이 다쳐요. 이거 끼다가 손 조심해서 요거. 스탠드 오프의 위치를 잘 파악을 해서 스탠드 오프 예, 이렇게 스탠드 오프 보면 지금 이제 케이스에는 기본적으로 스탠드 오프가 들어가 있긴 한데 조금 모자르게 들어가 있어요. 예, 요거 스탠드 오프도 마찬가지로 요 보드에 맞게끔 한번 이렇게 쓱 넣어보면 모자란 게 어느 정도 대충 나와요. 예, 여기 밑에 하나 둘 셋 보면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 위에 다섯 개 예, 네 개가 지금 스탠드 오프가 없어요. 그거를 넣어 줘야겠죠. 요거는 제가 두 손으로 하겠습니다. 네, 스탠드 오프를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스탠드 오프의 위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이렇게 꽂으시면 돼요. 아홉 개, 총 아홉 개 이런 식으로 꽂고 조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두 손으로 할게요. 화상으로 하면 좀 힘드니까 두 손으로. 네, 이렇게 해서 아홉 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스탠드 오프의 위치는 그렇게 되고, 메인보드 나사는 이렇게 생긴 놈, 이렇게 생긴 놈, UFO, UFO로 해서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파워 네, 파워 꽂아줘야겠죠? 파워도 이제 뒤로 뒤집어서 네, 그거에 맞게 파워도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USB는 요 밑에 있으니까 요 USB하고 요런 거는 요 밑으로 넣어주고, 아, 이렇게 한 개 나가려나? 이렇게 보는 것처럼 USB는 여기 USB는 요 앞에 있네요. 여기다 넣으면 좋겠다. 여기다가 요 밑에다가 USB는 저 요 밑에다가 여기 있다. USB는 여기 예, 여기다 넣어주면 좋겠죠? 그럼 USB 여기 보이나요? 여기다가 USB는 여기다가 딱 꽂아주고, 그리고 USB 3.0 여기다 꽂아주고. USB 3.0 어딨어요? 여기 있죠? USB 3.0 여기다가 싹 해서 USB 3.0 여기 USB 3.0도 꽂을 때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이 보는 것처럼 여기 홈이 있죠? 홈 있는 데다가 홈을 방향을 잘 보고서 잘 꽂으셔야 돼요. 홈이 위에 있으니까 위쪽으로 이렇게 살짝 꽂으면 되겠죠? 네, 그리고 USB 이렇게 꽂아주고, 그 다음에 오디오, HD 오디오, HD 오디오는 요 끝에 있어요. 끝에, 여기 끝에 요 밑으로 빼는 게 좋겠죠? 그러면 HD 오디오는 요 밑으로 싹 네, 여기도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그럼 HD 오디오 여기다가 이렇게 싹 네, 이렇게 꽂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셋하고 파워 스위치 버튼이 어디냐? 요거 리셋하고 파워 스위치 버튼은 맨 오른쪽 보드의 밑에, 오른쪽 보드 요 밑에 여기 있어요. 여기 네, 여기 가까이 설명을 자세하게. 요거 여기 보드 맨 왼쪽 요거는 HD 오디오, 요거 USB 3.0, 요거는 USB, 요거는 이제 그 파워 스위치, 파워 LED, 뭐 그 하드 LED, 리셋 버튼, 네, 꽂아두는 그 위치고요. 여기다가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꽂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네, 그래서 맨 왼쪽 하단은, 항상 제가 말하죠? 왼쪽 하단은 뭐죠? 하드 LED. 네, 어디 보드든 다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한 80% 이상이 비슷하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니면 말고요. 하드 LED. 네, 왼쪽 하단 여기 하드 LED 싹,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리셋 어딨죠? 리셋 맞나? 리셋하면 뭐다? 파워 스위치. 그 위에는 바로 파워 스위치 싹. 네, 파워 스위치. 한 손으로 하니까 조금 힘들다. 그리고 파워 LED. 왼 오른쪽이 마이너스, 오른쪽이 플러스. 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다 된 거예요. 요거는 한 번씩 딱 묶어줄게요. 그리고 요거는 안 묶어줄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는 뭐야? 주전원, 메인보드 주전원이 와야겠죠? 메인보드 주전원. 네, 메인보드 주전원이 요렇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항상 헷갈립니다. 이거 뭐야, 그래픽카드 보조전원이랑 이 메인보드 보조전원 항상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런 식으로 메인보드 주전원은 이렇게 4개 요게 메인보드 보조전원, 예, 8핀 요거는 요 위로 가야겠죠. 보조전원 이렇게 해서 이 케이스는 그래서 상당히 큰 편이기 때문에 이런 거 꼽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상당히 쉽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 요걸 좀 걸쇠 같은 걸로 만들어서 이렇게 합체 좀 해주게 해주지. 아, FSP 쓰지 말까? 짜증나는데. 아, 죄송합니다. 네, 짜증내서 죄송해요. 이렇게 좀 이렇게 보면은 이게 다른 거나 마이크로닉스나 이런 거는, 아씨, 모르겠다. 네, 아무튼 이렇게 메인보드 보조전원. 메인보드 보조전원 이렇게 꽂아주면 되죠? 네, 그리고 보드 주전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싹 이렇게 꽂아주면 되겠죠? 네, 됐고. 그러면 어느 정도 다 됐어요. 이제 그래픽 카드만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그래픽 카드 보조 전원이 몇 개가 들어가는지, 1070 보통 이제 한 개 들어가긴 하는데 요거는 몇 개가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보조 전원이 하나 들어가네요. 8핀짜리 1070 8핀짜리 하나는 제가 따로 빼주고요. 뒤에 일단 선정리를 그래도 어느 정도 깔끔하게 해줘야 되니까, 네, 선정리 좀 할게요. 네, 이거 일단은 이렇게 묶어주고, 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네, 조립이 다 된 상황이고요. 네, 그래픽 카드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카드. 네, 이렇게 그래픽 카드 꽂아주고. 요거는 이제 8핀이 들어가요, 8핀이. 네, 요거는 8핀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8핀.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조립은 다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따가, 네, 쿨러 잘 돌고, 네, 네, 잘 들어옵니다. 아, 이쁘네요. 뒤에 이렇게 불도 나와요. 요건 아마 뭐 설정하는 게 있겠죠? 불 색깔 설정하는 게 아마 있을 텐데 그거는 제가 확인해. 네, 이렇게 해서 조립은 다 됐고요. 네,